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줌으로 강의하는 영상을 기록을 했더니 여기 오른쪽 끝에 선생님들 사진이 이렇게 쏙 같이 녹화가 된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영상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화면에서 일정한 부분만 오려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일전에 소개해드린 포맷 팩토리 이 프로그램입니다. 포맷 팩토리로 가셔서 두 번째죠. 여기로 가셔서 이제 이 중에 자르기 이 부분입니다. 자르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르고자 하는 영상을 불러옵니다. 어떤 것이 될까요? 볼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에 선생님들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조절합니다. 얼굴이 살짝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 누르고 여기 다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만 잘라라. 시작 버튼 누르면 그 나중에 그 부분만 딱 오려져서 나오겠습니다. 예, 꽤 괜찮은 기능이죠. 요거 크랍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예, 다음에 또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디오를 영상을 병합하는 합치는 기능도 있고 아주 괜찮은 가벼우면서도 용량도 작거든요. 가벼우면서 상당히 쓸모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모조모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포맷 팩토리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